그렇죠. 도배할 걸때 이거 다 띄고 하니까 네. 새로 사놔놓으면 도배하시는 분들이 자차고 이제 도배할 때는 참고하고 새로 달때 사다놓은 걸로 달아줘. 달아라. 어차피 떼고 도배. 예. 등을 등을 때까지는 집이 나갈 확률이 없긴 하다가 세입자가 이걸 해줄 수 있죠. 확률조차 너무 들어가죠. 주사는 대기업한테 전화했는데 다 캔슬했어. 방에 하나 남아서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서 예. 한 사람은 전화했더니 대기업원이 갑자기 그만뒀대요. 그래서 캔슬했고 한 사람은 이제 씻고 다 챙겼어서 말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래갖고 전화해가지고 지인이 월세 준다고 해서 아, 내보냈어요 지금 대기자 인생 이랬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난 못가지 정말 황당했어요. 아, 저 명단을 갖고 계시구나 학생이. 아니 저 전화번호 외부에서 오신 전화하는 분들 예. 그냥 잠깐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네요.
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현관문 뭐 싼 거 사면서 다른 지인분이 너무 비싼 거 달아놓으셨다고 나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아 그 인터넷에 사면 이거 8,000원 할 거예요? 뭐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하고 괜찮은 거 보냈어요. 제가 연락하고 나중에 이제 돈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많은 일이 아 근데 이게 뭐지? 그리고 이게 저기에서 싼 거 같으면 아유 사실 만 원 받지 만 원 얼마나 하면 사요 그냥 사서 돌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는데 오만 원